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 TV 뉴스 전해드립니다. 첫 소식입니다. 외국인들은 국내 기업 투자 시 안정성보다 성장성을 더 선호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 발표한 외국인의 주식 매매 행태 분석과 시사점을 통해 코스피 상장 기업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경영 실적이 외국인의 코스피 상장 주식 442개사의 순매수 비율에 미친 영향을 발표했습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성장성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은 해당 기업의 주식을 순매수하고 반대로 안정성이 높아질수록 외국인은 순매수를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장성 지표인 총 자산 증가율이 1%포인트 올라가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비율은 0.02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안정성 지표인 자기자본 비율이 1%포인트 증가하면 외국인 주식 순매수 비율은 0.07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또 외국인 순매수 지표가 코스피 및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지 여부를 분석한 결과 외국인 순매수 비율과 코스피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고 외국인 순매수액은 코스피 변동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